직장인 남친과 사귀고 있는 취준생 막둥이입니다. 남친은 취업을 하자마자 워커홀릭이 됐어요. 데이트하는 중에도 업무 본다고 폰이나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원래 일주일에 3일 정도 만났는데 이제는 딱 한 번 토요일에만 만나재요. 일요일엔 왜 못 보냐니까 다음날에 출근이라 전날 무리하기 싫답니다. 남친한테 일과 사랑 중 뭐가 더 우선이야? 물어봤더니 일이 먼저래요. 그럼 내가 뒷전이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회사에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라며 절 사랑하긴 한데요. 저는 일과 사랑 중 고르라면 무조건 사랑인데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만 찾아오는 기적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 언니 오빠들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과의 연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친이 내 눈물 모아를 엄청 좋아해요. 오. 바쁜 남친이라 밉지만 데이트 때 남친과 같이 고막메이트 보면서 이 노래도 함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지목해서 온 건 처음이야. 거의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남친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막둥이가. 밉지만 남친이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다 또 이러니까.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약간 저랑 비슷해요. 저도 또 네 여친이야? 아, 약간 이게 뭐 시리즈예요 이게. 오이 못 먹게 하고. 아 이러면서 오이까지 못 먹게 하면 진짜 쓰레기지. 나도 사회 초년생 때 딱 저랬어. 초년생 때는 과몰입이 돼. 막 취업을 한 때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환경 차이에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좀 균열? 지금 또 막둥이가 이제 취업 준비생인 거고 남자친구가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둥이가 좀 더 사랑에 더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긴 해요. 그치. 네. 그런 상황에서 일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면은 욱 하는 마음에 그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근데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이 드는 게 서운함이 계속 터져서 더 이제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뭔가 막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도 이제 있는 것 같긴 해요. 누나 형들은 이제 일이냐 사랑이냐 했을 때 일을 포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 게 촬영이 끝나면 음악 작업하러 작업실을 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숙제 안 하고 놀러 온 것처럼 막 이럴 거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끝맺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저도 사실 약간 일이 좀 우선. 너도 그냥 이렇게 살아 계속. 저도 열심히 괜찮아. 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이렇게 살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은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에게 좀 너무 피해가 가게 되기 마련이니까 균형을 못 잡으면.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의 가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고 일이냐 사랑이냐라는 질문이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의 이분법이고 자아실현만 하고 외롭게 살래? 아니면 자아실현 안 하고 알콩달콩 살래? 이런 질문으로 들려. 나는 딱 질문 듣는데 너무 물론 내 기억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폭력적인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문제인데 얘를 놓아야지만 여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삶과 일이 망가졌을 때 사랑 자체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 맞아.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쫓는 사람, 폭세적인 목표밖에 없는 사람 같은 취급을 받고 사랑하는 상태가 뭔가 진정성과 이상과 어떤 삶의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분법이 돼버리는 꼭 그렇게 나눠야 될까? 그러니까 둘 다 하면 안 되나? 그냥 쌍쌍바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이상적인 거지. 이 막둥이 남자친구가 약간 아쉬운 게 좀 더 잘 말했을 수도 있었을 그치?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떻게 널 너무 사랑하지만 일도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막둥이가 최대한 기분이 좀 안 나쁘게 기분 나쁜데? 사연 딱 봤을 때 확실히 사랑에는 힘을 전혀 못 쏟고 있는 느낌이 전 들긴 들었거든요.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 지금 닥친 상황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나는 이래서 받는 스트레스를 막둥이한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거잖아. 취준생이니까 어렵고. 내가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활동을 안 해 여자친구가 만약에 일을 안 해. 뭐라고? 건졌어,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라고 쳤을 때 같은 직종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여자친구는 취준생인 거고 남자친구는 취직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약간 섭섭해할 수도 있어. 그냥 남자친구가 먼저 취직을 했는데 너무 일에다 몰입하는 거 아닌가. 그죠. 취직했다고 나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높은 확률로 막둥이가 딱 취업해 첫 달? 첫 달 좀 안 돼서
아 이거였구나. 그 아, 막둥이가 더 오버할 수도 있어. 더 광원이 난 이제 안 돼. 저 미안한데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전화를 피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2시 18분에 전화죠. 막둥이도 지금 약간 착시 현상이 오는 걸 거야. 사회인이 아닐 때의 남친의 모습과는 지금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낯설겠지. 근데 지금 남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게 낯선 거지. 그 안에서의 자기 모습조차도 낯설 거라고. 되게 주눅들고 뭘 해도 다 어설프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못해 탕비실에 커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것까지도 괜히 그냥 무안해 사람이. 차마 이걸 애인한테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자존심이 상한 건지. 막둥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회사를 다니고 정말 찐 어른 같고 이래 보이지만 정작 막둥이 남친은 그 안에서 정글 안에 있는 막 던져진 병아리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약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둥이 분도 그 남자친구의 입장, 취업생이 되면 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좀 여유가 생기면 또 막둥이 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같이 고막마이트 보다가 봐봐 네가 잘못한 거잖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냥 둘 다 너무했어. 그러니까 맞아 둘 다 잘못했어요. 이거 보고 서로 미안하다고 지금 끌어안고 휘인이가 내 눈물 뭐가 불러줄 테니까 끝나면 뽀뽀하고. 그렇지. 막둥이는 네, 형. 이렇게 대, 엄청난 걸 준비했다고. 네. 창 밖으로 하나 둘씩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는 눈으로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클릭하고 시즌에서 한 회차 먼저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